우리가 이제 집에서 자꾸 택배를 사용해서 음식들을 오더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오더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장지서부터 시작해서 포장 박스 또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정말 이거를 처치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페트병 같은 거는 가져가지를 않는데요. 근데 2020년 12월 25일부터 이 페트병을 버리는 방법에 따라서 벌금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 페트병을 우리는 이렇게 다 먹고 나면은 뭐 겨우 한다는 게뭐 이렇게 투그러뜨려가지고 버리면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상표를 모두 띄어야 된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얀 페트병 자체로 버리지 않으면은 벌금이 3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왜이 하얀 페트병이 필요하냐? 이 하얀 페트병은 사실 우리들의 의류인 티셔츠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가방을 만드는데 이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폐페트병을 재활용하려면 이렇게 하얀색들은 이렇게 포장지들을 띄어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따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버리셔야지 벌금 30만 원을 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형 아파트들 단지에서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단독주택이나 저런 연립이 있는 그런 동네들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1년 후에 이제 시행된다고 하는데, 일단 시험적인 단계들, 대단지 아파트들을 상대로 일단 실행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페트병 집에서 많이 사용하셨으면 전부 포장지를 띄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그 포장지에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띄기 쉽게 여기를 뜯으세요 하고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를 뜯으세요. 네. 그래서 가위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뜯어지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표들을 뜯기 쉽게 만들었다는데 제가 좀 전에 또 다른 병을 한번 뜯어봤는데 여기를 뜯으세요 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럴 적에는 할수 없이 가위를 사용하셔서라도 요것을 이렇게 띄어서 이런 식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이것지 이렇게 버리면은 그분들이 이제 또 이걸 띄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이제 또뭐 임금이 또 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한것 같은데 이렇게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 페트병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티셔츠나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거를 재수입해서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돈들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수고해주면은 벌금도 안 내거니와 일본에서 그런 페트병을 다시 이거 사실은 쓰레기라서 지금 진짜 바다에 들어갈까 뭐할까 우리 얼마나 노심초사예요. 또 이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장에서도 이 페트병을 누가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애먹는 제품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성 파워들, 우먼 파워들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요즘 시간 많잖아요. 딴 데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는데 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요 페트병 벌금 3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